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상설특검을 추진하자 여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활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장벽을 돌파해보겠다는 구상인데 실효성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배혜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설특검 추진에 국민의힘은 사설특검이자 방탄특검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당을 배제한 특검 후보자 추천을 통해 자신들만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대표 방탄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명시해놓은 상설특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상설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께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국정에 개입하고 농단한 것인지 묻고 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모두 자백하십시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꽉 막힌 상황에서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상설특검을 활용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략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수 없는 상설특검으로 구멍을 낸뒤김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보다 수사기간이 짧고 수사 인력도 검사 5명, 공무원 30명에 불과해 한계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야당 주도로 상설특검이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야당은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가 될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위에서 여당을 배제한 것이 오히려 위헌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OBS 뉴스 배혜수입니다.